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예. 네. 그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원래는 저는 일반외과 전공을 했고 이 통합의학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통합의학이 어떻게 보면 암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에다가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치료해주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영상 이제 올라가고 나서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진료를 오셔가지고서 많은 그 호응이 있어서 네.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아, 그 실제로 뭐 작가님 영상 보시고 네. 정말 이제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다. 네.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 저도 이제 생각으로 딱 암에 걸리면은 일단 두렵거든요.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환자분들은 얼마나 큰가요, 이게? 아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말이 그래요. 번개를 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뒤통수를 번개로 맞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암, 그러면 죽음을 같이 연상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데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게 암이라는 것은, 그래요. 충격이 있어야 나중에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가 충격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이 나와서 내가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충격이 오면 내가 방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방어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충격이 적으면 방어력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논문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암이라는 것은 충격이니까 충격은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거 이런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보다 치료 효과는 더 높다. 그러니까 충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고 아 두려워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두려움은 어때요? 우리가 모르고 안 보여서 더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암흑 속을 볼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질이 뭔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왜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다. 네. 예? 어쩌면 내 목숨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두려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려면 일단 암이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네.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암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신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암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암에 대한 본질. 암이 정말로 괴물인가.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암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냐면 어때요? 암은 안 죽고 계속 크는 거. 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무슨 막 아주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하는 거예요. 단지 이 크면서 옆에 있는 것을 누르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면 치료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성장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정상세포보다 훨씬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능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하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지. 네, 일단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죠.
원래 알고 나면은 그래도 그렇게 들어올 것까지 아닌데. 그럼요. 그 말씀이시죠? 네. 그 거기에서 내가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어때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모르면은 정말 어려운 게 또 암입니다. 그 이제 암을 잘 아시는 암 전문의로서 암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거 맞죠? 그럼요.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은 어떤 불치 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완화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또 조기 진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떤 우리 몸에서 영양이라든지 우리 암에 대한 구조도 많이 밝혀졌지만 암을 극복하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어떤 기관이나 장기에 대한 거 아니면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은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성질환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 당뇨 고혈압처럼 그냥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게 암이죠.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대학병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제 항암 치료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예,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우리 환자분들은 잘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고기를 잘 먹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내가 잘 버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은 이 거기에서 한 단계에서 우리가 먹으면은 이걸 생각해요. 나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잘 먹을 수 있죠. 암세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먹는 것은 나는 잘 먹고 암세포는 굶기고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단지 이게 그 잘 먹는다는 개념을 그냥 내가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억제.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내 이 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장황할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인데 첫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자분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고기 종류를 육류 단백질을 많이 말을 해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하루에 딱 필요한 양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날 다 먹으면 다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잘 먹는다는 개념은 조금 바꾸셔야 돼. 오히려 고기 쪽은 줄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면 지방은 우리가 이 암세포들은 지방을 이용한 에너지를 잘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 쪽을 늘리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무조건 우리 뭐 그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오메가3 이제 이런 계통으로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잘 먹는 것은 딱 적당히 그래서 소식을 가지고 납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필요한 이제 그 고기 단백질 말씀하셨잖아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일단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먹으면은 하루에 그 필요한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런 게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단백질을 하루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양이 자기의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은 대강 맞아요. 그러니까 70kg이면 70g. 70g. 그다음에 60kg이면 60g. 근데 70g, 70kg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예요. 근데 60g 정도면은 나한테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1인분 먹으면은 몇 그램이에요? 뭐 150g? 150g, 200g. 그럼 완전 오버가 된 거예요. 그 한 끼만 먹으면 하루치 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양은 네. 그리 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그게 뭐 2인분, 3인분 먹으면은 엄청 좋아질 것 같죠. 면역도 힘도 세지고 네. 막 잘 싸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나 간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우리 몸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정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게 만들려면 먼저 근육부터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잘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근데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단백질 섭취 그 루트가 뭐 고기뿐만 아니라 뭐 콩도 있고 그렇죠. 뭐 두부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걸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네. 단백질도 네. 식물성으로 먹는 게 네. 가장 이제 몸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육류가 별로 권하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육류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육류라는 게 네. 대부분 다 이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이 되다 보면 소나 뭐 돼지, 닭 이런 건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방목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에 들판에서 네. 놔둬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부 조그만히 여기다가 가둬가지고서 정말 따닥따닥 다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생제 쓰죠.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 들어가죠. 그리고 육류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한 철분을 줄여야 돼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개는 육류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인데 네. 그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했을 때는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특히 콩 있잖아요. 네. 콩은 단위 그 양으로 따지면은 육류보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네. 동물에만 있는 단백질이 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달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동물성 네. 단백질들이 같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단백질은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지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급적 먹지 말라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쪽으로 좀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식물은 보통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고 고기를 맛있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선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선은 그렇죠.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생선은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육류보다는 이제 그 양식을 하는 게 몇 가지 빼놓고는 자연산이 많잖아요. 네. 자연산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꼭 어떤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겠다 네. 한다면 생선을 권하죠. 근데 생선을 권하는데도 약간 기준은 있어요. 너무 수명이 긴 생선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금속이 많아요. 네.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네. 수은이 많아요. 그래서 수명이 긴 생선들은 이 수은이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나중에 우리 몸에 수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은으로 인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가능한 수명이 긴 생선, 연어, 참치, 그다음에 그 아주 큰 갈치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문어도 그 심해에서 있는 큰 문어들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권장하는 생선은 30cm 이하의 생선. 대부분 30cm 이하의 생선은 네. 양식 안 해요. 그죠? 네. 안 하고. 네. 그 친화성이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30cm 이하의 생선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메가3도 있잖아요. 오메가3 그 우리 제품 나와 있는 거. 네. 좋은 거는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다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30cm 이하의 생선이 네. 좋아요. 네.